이번 앨범의 전곡 자작곡으로 채우면서 자신의 색을 담아내고자 하신 것 같은데요.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으로 멤버 이창섭 씨와 듀엣곡을 준비하면서 어떠셨는지, 그리고 함께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. 네, 우선 함께 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사랑할까요라는 노래 피처링으로 창섭 군과 은광 군 두 분에게 부탁을 하려고 했어요. 두 명에게 부탁을 하려고 하다가 네. 이제 제가 1집에서 성재 군과 듀엣으로 꿈인가봐요라는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곡의 좀 연결성으로 좀 듀엣 시리즈로 가져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러면은 한 명을 선택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 사랑일까요라는 노래의 음색이 창섭이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이번에 창섭 군과 좀 듀엣으로 입을 맞춰보게 됐고요. 작업 과정은 재밌었습니다. 뭐 언제나 그렇지만 창섭 군은 굉장히 녹음이 빨라요. 네. 이제 제가 프로듀싱을 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편이라 그냥 굉장히 함께 노는 느낌, 재밌게 녹음을 했습니다. 물론 이번 노래가 많이 높아서 창섭 군이 좀 힘들어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막 맨날 힘들다고 찡찡대면서도 네. 워낙 잘하는 또 아티스트였어 가지고 아티스트라서 네, 재미있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. 네. 그럼 민혁 씨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만약에 다음에 또 앨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듀엣곡을 해야 된다. 그럼 이제 멤버가 몇 명 안 남았잖아요. 몇 명 안 남았죠. 네. 서로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솔직하게 네.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 멤버랑 듀엣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멤버가 있으실까요? 고민하는 점이죠. 뭐 지금 네. 언제 앨범이 나올지 네, 그건 모르지만 지금 다음 앨범이 또 나오게 될지 모르지만 네네. 지금 생각으로는 네. 이제 보컬 두 명과 했으니까 네네. 이제 래퍼인 푸니엘과 한번 네. 듀엣으로 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네, 드네요. 네. 너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재밌을 것 네. 같습니다. 자, 우리 선택받으신 푸니엘 씨 축하드립니다. 자,